제가 종종 카메라에 담곤 했는데 오늘은 팽맨이 알을 낳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살짝 이제 암컷이 알을 낳았겠다 싶으면은 갑자기 엉덩이를 치켜 올리면서 알을 낳고 수컷은 그에 맞으면서 정자를 내뿜죠. 일단은 이미 알을 많이 낳았고 그냥 이렇게 한국 알 나오는 거 보시죠. 또 나올 거, 또 나올 거. 지금 수컷 정자 흘리는 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또 암컷이 또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또 엉덩이를 뽕하고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알을 상당히 많이 낳아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 루바망 안에도 알이 꽤 많습니다. 일을 잘해주는 우리 금덩이. 완전히 황금색 개구리고 말이죠. 금덩이가 원래 은퇴를 하려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금덩이는 한 번 더 번지게 투입했고요. 헛발라면 이렇게 알을 뽕하고 낳고 수컷 승부에 맞춰서 정자를 걸어줍니다. 끝났니? 일단은 알 낳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다니까 이제 카메라는 끄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새벽이라 지금 새벽 3시거든요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렸네. 자, 일양농장입니다. 또 야심한 새벽이네요. 지금은 4시 반이고요. 영상 촬영하고 거의 한 24시간? 아까 방금 영상에서 24시간 조금 지났겠나? 26시간 경과 후의 모습입니다. 애들은 뭐 수정률 뭐 무난하게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챙이로 변해간 과정입니다. 지금은 준 올챙이, 올챙이 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아가미 털이 조금 달린 조그만 올챙이가 될 거고, 거기서 한 10시간 정도 더 지나면은 먹이 활동을 하는 올챙이가 될 거예요. 알에서 올챙이까지 한 40시간? 45시간 정도면 되죠. 사실 제가 이 절반밖에 안 보여드리고 여기가 더 많네. 절반이 아니라 여기가 훨씬 많네. 자, 아주 이쁜 애들입니다. 목소리가 잠겼네요. 요새 매일같이 밤샘 작업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얘들 올챙이까지 무사히 길러내고 슬지렁이를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렇게 밤새 안 지켜도 돼요. 슬지렁이는 비싸서 그렇지 슬지렁이가 얘를 먹이지만 소고기보다 비싸거든요. 그뭐 가격은 비싸지만 그게 초기 생장력이 팍팍 나오고 무엇보다 제가 편하죠. 이렇게 밤새 안 지키고 그냥 한 몇백 그램씩 넣어놓고 집에 가면 되니까. 슬지렁이는 살아있는 먹이라서 많이 넣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많이 넣어도 됩니다. 일반 사료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으면은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실지렁이는 살아있는 먹이다 보니까 여기서 막 지들끼리 살면서 많이 넣어도 적진 않거든요.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애들이 산소, 용준 산소를 다 먹어버려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알량농장입니다. 올챙이들 살 난 후 48시간 정도가 지난 모습이고요. 완전 올챙이가 됐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알량농장의 기법 사육 방법이 있죠. 이게 뭐 바로 실지렁이를 먹이면은 애들이 성장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저만의 방법대로 추경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냉동 알테미아 유생이에요. 이게 먹이 반응을 엄청 이끌어내서 좋아요. 이거는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알만. 처음엔 딱 한 알만 해서 얘들이 이게 이 알테미아나 뭐 브라인 시림프 이런 게 냄새가 진짜 강해요. 애들 수중생물들은 먹이 반응이 엄청 강하게 이끌어내요. 그래서 막 올챙이가 사료를 안 먹는다 이러면 알테미아 같은 거 막 좀만 타줘도 먹이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이 반응만 이끌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닥에 부화 못한 알들 있잖아요. 수정이 안 된 알들 몇 개 보이시죠? 저렇게 하얀색 곰팡이처럼 지금 점점 저기 이제 곰팡이가 피고 물이 썩어 들어가요. 저게 물의 부패의 원인이 되는데 그거 상당한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시림프로 먹이 반응을 좀 유도하면서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물에 냄새는 배어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애들이 먹이를 터지면서 저 알들을 우선적으로 먹게 됩니다. 알들을 일단 먼저 먹게 돼요. 그 후에 이제 먹이 양을 좀 늘려주시겠고요. 일단 알을 뭐 스포이드로 빨아서 버려주시거나 아니면 얘들이 먹게끔 하거나 유도를 해주시는 게 저만의 또 팁입니다. 자, 일단은 더 이상 일단 오늘 영상을 골챙이를 찍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성체를 좀 산후조리하는 산후조리 겸 뭐 특식 먹이 영상으로 넘어가죠. 아, 근데 이번에 물 관리 진짜 잘 됐다. 알량장에서는 주로 번식할 때 전부 다 생수를 사서 사용합니다. 아, 한번 번식 살 때마다 돈이 은근히 깨져요. 생수도 무시 못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으로 물챙이를 지낼 필장, 언제나처럼 대형 필장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해서 수초는 또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얘들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옮길 거예요. 바로 옮기면은 조금 얘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실지렁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 여기로 옮길 겁니다. 자, 일단은 성체를 먹이급여 영상으로 넘어가 보시죠. 을 이용해서 우리 애들 산후조리 겸 다른 암컷 애들도 좀 영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서 몸보신용 쥐 랫퍼지고요. 뱀식당 거예요. 뱀식당이 좀 뭐 가격은 세지만 품질이 좋다고 소문나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포장이 이뻐서 좋아요. 일단은 뱀들 먹일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뱀들은 뭐 종마다 다르지만 냄새로 사냥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구리나 이런 거북이 뭐 개구리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더 판단을 많이 하는 애들은 물에 한번 씻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가능한 안전하게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서 사용할 거고요. 랫퍼지는 비싸요. 마우스보다 훨씬 비싸요. 아, 요새는 다르겠다. 옛날에는 마우스보다 배 이상 비쌌는데 요새는 쥐값이 많이 올라서 마우스도 비싸거든요. 요새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근데도 굳이 일단은 뭐 지금 비슷하지만 옛날부터 저는 랩퍼지가 훨씬 비쌀 때도 마우스를 안 쓰고 랩만 썼거든요. 이후로는 일단 랩이 단백질 함량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랩퍼지는 아직 털이 크게 많아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약한 개체들의 털 배출을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주죠. 해서 전 렛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개체들은 뭐 털 많은 쥐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털을 배출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랩퍼지 쓰고요. 일단 한번 먹여볼게요. 자, 일단 한번 세척이 완료된 애들한테 멀티비타민만 살짝 뿌려줬고요. 와, 뱀식당 쥐 좋다고 말로는 들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씻을 때 살짝 물이 누렇게 뜨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쥐들이 완전 청결하게 관리가 잘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누렇게 막 물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처음 씻을 때부터 물이 막네. 물이 확실히 쥐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물이 누런 거는 멀티비타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먹여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알 낳아준 금덩이부터 먹여볼게요. 자, 우리의 금덩이. 지금 보면은 알을 한두 개씩 풀려놨어요. 원래 팽맨들이 알을 전부 다 배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을 남겨놓고 있고 또 짝짓기가 끝난 후에 배출을 조금씩 하기도 했군. 자, 이거는 이따 청소를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초췌해진 것 봐. 알 나와가지고 일단은 먹자고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집게 놔둘래? 아이고. 얘 눈이 붉게 충혈된 것 봐요. 이게 에너지 사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알비노라 원래 눈이 빨간 건 맞지만 여기 흰자 이 부분은 원래 하얗거든요. 근데 여기가 붉어진 거는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먹고 좀 한번 또 따뜻한 물로 목욕 한번 시켜주고 쉬게 내둘게요. 알들 지금 두 개 굴러다니네요. 아유, 고생했어 금덩이. 고생 많았어. 자, 다음 브리딩에 들어갈 블루라인 애들입니다. 애들도 알 낳기 전에 영양 관리는 해줘야죠. 아이고, 애들 잘 먹는 것 봐. 잘 먹죠? 자, 얘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에 번식에 쓰일 스트로베리 팽민이고요.
잘 먹습니다. 수리나마 이도 하나 줄게요. 아이고, 동영상이 잠깐 끊겨버렸네. 수리나마 이도 잘 먹죠. 먹이고 남은 쥐들은 물로 씻어서 좀 반응이 적어도 이렇게 콜로브리드 애들은 시각에도 많이 의존을 해서 먹긴 먹어요. 막 볼파이톤이나 이런 후각이나 뭐 피트기관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는 애들은 물에 씻은 쥐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얘는 잘 먹죠. 킹스네이크들은 원래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하는 뱀이기 때문에. 자, 너도 먹어볼래? 좀 작은 뱀들 위주로만 주고 있어요. 큰 뱀들은 더 큰 먹이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뱀들 위주로 레펜트를 주도록 하고요. 아, 이게 또 번식 들어가야죠. 두 번째 특식으로는 빙어. 저는 기본적으로 생먹이 지지파예요. 물론 이건 냉동먹이들이지만 뭐 분류상으로 뭐 생먹이로 분류가 되죠.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는 사료보다는 생먹이가 확실히 흡수율이다, 뭐 이런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성분으로 보면은 사료가 성분상 더 좋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뭐 보시고 뭐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사료로 키우는 것보다 생먹이로 성장을 시키는 게 훨씬 빨리 큽니다. 뭐 크레만 봐도 슈퍼푸드가 성분이 훨씬 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곤충 먹이는 두 배 빨리 크거든요. 모든 동물이 그래요. 뭐 번식 촉진할 때도 뭐 코리도라스 이런 애들 사료 먹으면 잘 안 하는데 실지렁 이주면 바로 번식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생먹이에 대한 저는 신봉이라든가 생먹이를 좀 많이 생먹이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식 개념은 항상 생먹이로 준비를 해줍니다. 사실 성체들은 사료보다 생먹이를 더 많이 먹어요. 한번 또 먹여볼게요. 자, 이번엔 슈퍼수리다. 쥐가 너무 커서 못 먹는 애들한테도 물고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봐. 잘 먹죠? 그리고 쥐 한 마리로 부족한 애들한테도 물고기 한 마리씩 더 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새로 나온 바닥재 실험 중인 애들이요. 뭐 실험이 사실 필요 없는 거긴 해요. 완전 파충류 쪽의 대기업에서 출시한 바닥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팔기 전에 제가 일단 먼저 써보고 손님들께 판매를 하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 상품이라 해도 실험은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이번에 번식 들어가는 아빠 개체, 수컷 개체가 있는 데입니다. 애들도 쥐를 먹기에는 전체가 좀 작기 때문에 먹을게요. 잘 먹죠? 핑계는 잘 먹어야 이뻐요. 아래는 아까 영상으로 났지만 치코도 핑계 밀고 있죠. 핑계 먹는데 오래 걸리긴 해요. 아까 핑크 하나 먹긴 했는데 물고기도 작은 걸로 줬어요. 일부러 큰 거 주면 너무 배 터져 버릴까봐. 넌 이제 그만 먹어. 넌 진짜 배 터진다. 금덩이는 아직도 먹고 있네요. 바보같이 먹고 있네. 금덩이한테는 그만 줄게요. 괜히 산란 직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소화하는데 힘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다. 이쁘죠? 화이트 라임은 다 이뻐요. 난 좀 큰 거 먹어. 또 우리 브라질 평면 애기들이 빠질 수 없죠. 큰 빙어들만 남았는데 먹을 수 있겠니? 너무 큰데 애를 먹어요.